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잊지 않을 게 끝까지.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세월호 1주기 날이죠. 4월 16일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강윤의 오늘이 아니라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생방송 잊지 않을 게 끝까지 8부라는 타이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폰서이자 화수분 또는 만난한 꼬붕으로 써먹던 사람의 자폭 공격에 지역 감정을 볼모로 제2의 JP를 꿈꾸던 철면피 비리백화점 총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기 참호 안에서 터진 자폭 공격이라고나 할까요? 고인이 된 성완종 씨의 욕심이나 발버둥치고 있는 이완구 씨의 욕심이나 50보 100보 독인 개긴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8사람 외에 또 누가 어떻게 드러나서 어떤 마술이 부려질지 국면이 어떻게 바뀔지가 이제는 2차 관심사입니다.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든 새누리당 친박계의 정점인 대통령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반면교사는 항상 지근의 거리에 있습니다. 3.15, 4.16, 4.19, 5.16, 그리고 5.18과 6월 시민대항쟁.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초봄부터 초여름은 활화산이자 용광로였습니다. 때론 무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기, 그러나 희생자들 영령에 고할 게 아무것도 없는 처참한 슬픈 1주기입니다. 대통령은 유가족 본진을 피해 다니듯 진도 팽목항해를 갔는데 거기 가서도 시민들의 항의를 받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겨우 방파제 위에서 선체 조속 인양을 발표하고는 진도를 급히 떠났습니다. 1년 전 그날은 맑고 화사하디 화사했건만 오늘은 비바람에 천둥 번개까지 치는군요. 아마 하늘도 마땅치 않은 게 많은 모양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2020년 7반 수인연이고요. 네, 수인이는 모든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데린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저는 뜻깊어 한 10년 만에 낳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그 애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그 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낼 만큼 기쁘고 소중한 아이였죠. 항상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또 말하지 않아도 서로 믿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게 솔직히 남편보다도 더 많이 속을 털어놓는 그런 아이였는데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너무 큰 충격이고 상실감 때문에 사고 나고 나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면 아직도 한 10시, 11시 되면 애가 들어올 것 같고 또 학교 끝나고 운동 한 시간 하고 그 다음 들어와서 씻고 공부하고 그러고 자고 또 새벽까지 일어나서 학교 가고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너무 착하게 살아서 너무 빨리
분들이 진심으로 걔한테 참 미안해요. 그걸 지금도 후회하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어렸을 때 그렇게 너무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는 계속했어요. 사랑한다고 표현도 자주 하고 지금은 그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데 쫓아다니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애가 돌아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애를 이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뭔가 그 애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았듯이 엄마도 어떤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있게 말하는 건 내가 그만큼한 행동을 해놓고 나서 뜨뜻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쫓아는 다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이러면 우리 아들이 슬퍼할 텐데 엄마가 힘들어하면은 슬퍼할 텐데 그런데 세상이 바뀐 거는 없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애한테 가서 진짜 들고 가서 해줄 말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한다는 게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사라지는데 우리 아들은 그거를 못 빠져나오고 정말 억울하게 갔구나. 그게 가슴에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오,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오늘은 어제부터 미리 예고도 됐었고 아침 방송에서부터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일주기 특보 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그 특보의 8번째 코너에 해당되고요.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하고 바로 서울로 와서 조금 전인 3시 반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배석자 없이 단 둘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막 끝났고요. 그 회동 결과를 김무성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후에 아마도 성완종 리스트 관련 지금 최대의 쟁점이자 논란,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등을 포함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의 브리핑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은 뭐 중대한 사안이니까 저희가 함부로 예측해서 방송할 수는 없고요.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다가 그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늘 뉴스 브리핑 해주던 임대웅 PD가 지금 세월호 일주기 특보 관련해서 진도에 출장을 가 있기 때문에 김효진 PD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게 많군요, 김 PD.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김효진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 세월호 가족협의회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취소했어요. 네. 안산에서 원래 오후 2시에 열렸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16 가족협의회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죠. 정부 합동 분향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월호 참사 1주기 합동 추모식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추모식에는 희생자 가족과 종교계 대표,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요, 정부가 현재까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담화 내용 전문을 받아봤는데 하나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가족들은 이 합동 추모식은 취소하지만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에도요. 네. 한편 가족들은 정부의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선언이 없으면 추모식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틀 전 이강룡의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유경근 위원장이 직접 그런 내용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밝힌 그 기억이 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공식 분향 추모식은 일단 취소했지만 그래도 예.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객들 발길 끊이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 등에 따르면은요, 오늘 오전까지 약 2,200명 정도의 조문객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안산시는요, 최근 분향소를 찾는 방문객이 하루 평균 200에서 300여 명 정도 됐는데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평소보다 많은 조문객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오후에도 많은 조문객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부 조문객은 영정 앞에 헌화한 뒤에 출구로 나오면서 이 분향소 한편에 놓인 희생 학생들 이름이 적힌 꽃바구니와 편지 글 등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네, 박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을 찾았는데 거기서 세월호 선체 인양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늘 안산에서는 추모식이 취소되고 있는데 중남이 순방길에 나서기에 앞서서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자리에서요.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문 형태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어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를 측면에서 통째로 인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세월호 인양 결정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박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우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로 너무나 소중한 많은 분들을 잃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비통한 심정과 남아있는 가족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국민 여러분 갑자기 가족을 잃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아픔이 지워지지도 않고 늘 가슴에 남아서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제 삶을 통해서 느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가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이 진도에 가서 유가족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손 꼭 부여잡고 네.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 팽목항에 갔는데 유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죠.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 합동 분향소를 공식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던 유가족들이요. 대통령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네. 팽목항 현장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마치 숨바꼭질하듯 피해 없는 자리 골라간 것처럼 돼버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엉뚱한 데 간 거죠. 예, 박 대통령은 가족협의회가 추모식을 취소하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 해양수산부가 만든 시행령안 폐기 등등이죠. 네네. 이 답은 담화에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체 인양 진지하게 좀 서둘러 보겠다. 예. 이 얘기하러 진도에 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정부 합동 분향소가 있는 안산이 네. 그리고 또 최대 희생자가 났던 곳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세월호 참사에 관한 안산이 그 본부 격인데 네. 그 가까이 안산을 놔두고 더군다나 유가족들의 요청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멀리 진도까지 가서 유가족은 만나지도 못한 채 예. 선체 인양 뭐 한번 해보겠다 이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러 그렇게 시간 돈 써서 갔다 이 말입니까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나저나 대통령이 선체 인양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해수부가 그동안은 좀 꾸물꾸물 뭐 이러는 것 같더니 바로 예. 또 행동을 옮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선체 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요 오늘 다음 주 중 인양을 요청하는 안건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술검토 TF의 최종 보고서가 완성이 되려면 이달 말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어서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요약본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박 국장은 기존의 언론을 통해 발표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첨부한다면서 기술적으로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라서 세월호를 인양하자는 쪽으로 중대본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앞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공론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거론한 바 있지만 지난 9일 지금은 인양하자는 여론이 높아져서 여론조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진 듯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해수부는 지난 14일 세월호 유족들에게 기술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유족 측에서 인양 결정 후 듣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데 네. 정부가 결국 그 유가족들과는 따로 떨어져서 서울 예. 강남 코엑스 여긴 뭐 무슨 박람회 이런 거 많이 하는 데잖아요. 네. 거기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 예. 그러니까 이건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무슨 안전다짐대회라는 걸 결국 자기 혼자 열었네요. 예,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전형적인 관변 행사겠죠. 국민안전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인용 안전처 장관과 안전처 직원 또 도로교통단과 국방부 해양구조대 등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행사는 이 안전처 경과 보고 국민의 목소리 동영상 상영 대회사 안전관리 헌장 낭독과 다짐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1주년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요 묵념 시간에 순국 선열과 순직 소방 해경 공무원에 더해 세월호 희생자가 언급이 잠시 됐을 뿐 별도 추모 순서는 없었습니다. 네. 다짐대회 바깥 전시장에도 세월호에 대한 별도 추모 공간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서 그날의 참극과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무원들 무슨 때 되면 모여서 양복에 깃 꽂고 예. 태극기 경례한 다음에 무슨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하는 흔히 하는 행사 그런 예. 것 중에 하나처럼 들립니다. 예. 그 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유가족은 한 명도 참석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그렇고 국회가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 통과시켰네요. 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농해수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 열고요.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정부가 선체 인양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고 인양 작업을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실종자 유실과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파손 없이 온전하게 인양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양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바닷속에 남아있는 9명의 실종자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침몰 원인의 규명을 통해 대형 재난 재발 방지의 사례로 남기기 위해 정부는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23명, 새정치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등 여야 의원 158명이 참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보십시오. 국민라디오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4시 53분 들어왔습니다. 조금 후에 각 뉴스 채널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회동 후에 발표를 직접 발표하겠답니다. 그걸 생중계하겠다는데 글쎄요, 무슨 얘기가 담길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 이 시간 현재까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말씀들 주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게시판 잠깐 보겠습니다. 블루벨벳님, 시청광장 가는 중인데 간간이 보이는 고딩들이 노란 리본을 교복에 달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우리 딸도 아침에 노란 리본 달아줄걸. 네. 아, 지금 그 학생들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들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그러하시리라고 믿고 싶은데, 그러하시겠지만, 제가 직접 들은 거는 목동의 어느 그 논술을 담당하는 배모 원장님, 그리고 과천에서 또 영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교육 하시는 분들이죠. 학원, 흔히 말하는 학원. 어떤 뭐 홍모 원장님, 그 다음에 중계동에서 비슷한 사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꽤 커다란 학원인가 봐요. 중계동 거기는. 그 학원 아예 그냥 오늘 하루는 수업을,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분들 그 이외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예 하루를 오늘 학원 수업을 쉬기로 했답니다. 오늘 같은 날 굳이 영어, 수학, 국어 그거 하느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은 왜 너희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이렇게 됐는지, 나라가 왜 슬픈지, 광화문에는, 그리고 주요 도시 각 광장에는 왜 사람들이 모여서 노란 리본을 달고 무언가를 규탄하거나 비판하거나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는지, 제대로 돼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각자 생각해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너희들도 광장에 나가보거라. 그런 뜻으로 아예 그냥 학원 휴강을 하고 아이들 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런 말 듣고, 아, 개념 학원이다, 개념 강사, 개념 원장, 뭐 이런 말을 그냥 속으로 생각해봤는데, 뭐 학교까지 쉬게 하는 것도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무슨 뭐 국민 안전의 날 뭐 이런 다짐 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4월 16일이 국회에서 완전히 그게 법으로 정해졌는지는 제가 기억이 불분명합니다만, 유가족이 빠진 채 유가족들이 원치 않는 형식의 추모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안전의 날이라면 정말로 안전에 관한 것을 확실히 각인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그런 거 집중 교육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냥 자기들끼리 몇 명이 어디 모여가지고 뭐 기념식하고 치사 읽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 의식적으로 확립이 될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전국에 꽤 많을 그런 개념 학원 원장님들, 선생님들, 멋있습니다. 넝쿨라무님, 왜 이제 선체 인양 무엇이 두렵게 했을까? 그렇죠. 왜 1년 만에 뭐 선체 인양 얘기, 사실 기술적 검토는 작년에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 회사의 용역 줘가지고 현재 누워있는 각도,
세월호 이 폭이 22m인데 21m로 측정된대요. 1m가 줄어든 이유는 1m는 뻘에 지금 깊이 뻘에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다 누워 있는 각도 뭐 높이 파손 상태 이런 거 다 이미 작년에 조사가 끝나서 3D 동영상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뭐 오늘 거기까지 가서 선체 인양하겠다니 너무 당연한 거를 마치 담배 끊고 운동하니까 건강 좋아지더라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뭐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예술의 전당 포님,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급히 부른 이유, 제 생각에는 이완구 총리 사퇴 같은 정리 쪽보다는 김무성 대표와 딜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할 것 같네요. 김무성 속내야 뻔하니까 아마 속 터지는 뉴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견해 주셨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이분 아주 유명한 트위터를 하시는 분을 트위터 리언이라고 하던가요? 트위터 이용자 김빙삼씨, 김빙삼. 자칫 보면 김영삼인데 김빙삼씨. 이완구가 총리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그거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 감사팀 부장한테 조사받는 소리하고 앉았네. 대단히 통렬하고 정확히 짚어냅니다. 무명시인2님, 조금 전 온에어 카페에서 만난 대구 조합원입니다. 아, 예.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카페 들렀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젊으시고 멋지시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일부러 칭찬하시는데. 젊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은데. 아무튼 오늘 세월호 추모,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구에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대구와 포항에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열정에 정말 놀랬습니다. 그 먼 길을. 이따 끝나고 밤에 끝나면 또 어떻게 내려가실지도 좀 걱정인데 의미 있는 추모식 서울행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신 얘기들 뭐 이제 딸과 함께 시청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많은 견해들 오늘은 다들 세월호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게시판은 살피겠습니다. 지금 진도에 계시는 우리 조합원 명경관 조합원님인데요. 연결해서 오늘 진도 팽목항 상황 이런 것들 현장 상황 말하자면 오늘 하루 특별 특파원인 셈입니다. 명경관 조합원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가끔 전화 상태가 말썽을 부리곤 해서 묻고 네. 합니다. 원래 지금 우리 명 조합원님, 명 선생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명 선생님께서는 네. 진도에 거주하십니까? 아, 아닙니다. 저희는 국민TV 광주 지역협의회 네. 회원입니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네, 말씀하시는 광역시. 거죠? 네. 네. 진도가 멀지 않으니까 팽목항 추모식에 일부러 오늘 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팽목항 현장 분위기랄까 이런 것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오늘 지금 저희가 국민TV 생방송 막 마치고요. 네. 이제 정리하고 오는데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네. 네, 근데 오전에는 거의 뭐 추모객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어허. 예, 거의 뭐 경찰관들만 그냥 가득 차서 박근혜 대통령 의전하는데 거의 뭐 경찰들만 꽉 차 있었고요. 예, 의전과 경호. 예. 예, 의전 경호로 그냥 경찰들만 있었고 저 오후에는 이제 종교 단체 천주교 쪽에서 와가지고요 추모 행사를 이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거의 비가 와가지고 끝난 상황이에요. 네, 그 안산에서 내려간 유가족 본지는 언제 진도 팽목항을 떠났죠? 유가족 본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에 이제 이 추모하러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예. 그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 만나기 싫다 만나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바로 올라가셨고요. 예. 예, 유가족들은 그 추모장은 그냥 폐쇄해버리고 네. 현장에는 올 유가족들이 없었어요. 대통령은 거기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한 11시 50분경에 도착해가지고요. 네. 네.
11시 57분께 도착해가지고, 뭐, 한 3분 정도 있다가, 네. 그냥 뭐, 그냥 경호원들이 쌓여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사라졌어요. 아, 그러면 팽목항 네. 현장에 머문 시간은, 뭐, 대략 10분? 10분 안짝인 것 같죠?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면 또 안산에서 내려간 유가족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진도를 떠났고, 네, 그 네. 실종자 가족분들이 좀 팽목항에 지금 몇 분 남아 계시나요? 아니요, 실종자 가족분들은 지금 여기 원래 여기서 지키시던 그 삼촌 되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예, 권영복 씨인가? 예, 예, 그 할아버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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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아버지가 예, 아니고 62살 되시는. 네. 네네네. 그분 한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아침에 오전에 이미 예. 다 좀 받은 대로 다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 권혁규군 7살 권혁규군의 할아버지이기도 한데 그 권영복 선생님 대통령하고 네. 만났습니까? 아니요 안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네. 대통령은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경호원들 네. 만난 겁니까? 네 대통령은 사실은 만난 사람 없고요. 예. 네. 대통령한테 좀 항의하던 사람들을 몇 명 연행해 갔고요. 아, 연행도 했어요? 예, 예. 지금 추모 유가족들이나 뭐, 아니면 추모원, 뭐, 추모객들이나 하고 대통령하고 접촉한 적은 전혀 없어요. 하긴 뭐, 사진 보니까, 네. 경호원들의 가만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서령 어떤 시민이. 사복경찰들이 한 수백 명 와가지고, 예, 예, 예. 뭐, 경찰관들은 양쪽으로 그냥 가득 차있고, 예. 뭐 사복 경찰들은 그냥 귀에 뭐 이어폰 끼고 그냥 엄청나게 와 있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몇 명 보이지 않고 사복 경찰들만 많이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차량으로 도착하니까 그냥 삥 둘러가지고 대통령 뭐 조금 뒤통수 조금 봤나요? 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예. 그러고 네. 그냥 추모하러 갔다가 예. 거기를 이제 열쇠를 다 채워가지고 다 그냥 폐쇄를 시키고 예, 예. 유가족들은 다 떠났. 상태였어요. 네, 참 의미 없는 먼 길이었죠. 예, 의미 없고 그냥 그 방송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아침부터 이렇게 대기했다가 네네네. 네, 네. 대통령 사진 메커 찍고 그냥 다 철수했어요. 지금 원래 한 10분 후부터는 방송사들은 다 카메라 다 철수했고요. 네. 네, 저희 국민 TV만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여기서 저희 그 차량에서 생중계하고. 네. 저희도 이제 철수한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명 선생님이 네. 대략 이렇게 추산해 보시건데, 네. 유가족 본진들, 안산으로 다시 떠난 그분들 말고, 외부에서 네. 온 추모객들은 대략 몇 명쯤으로 추산되던가요? 오전에? 외부에서 온 추모객들은 이제 오전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들이나, 네. 뭐든 뭐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제 시민들은 거의 없었어요. 유가족들이 없어서 그리고 네. 오후에는 이제 천주교나 이쪽에서 오신 그 기독교 단체 네.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이제 노래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그런 하는 행사만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그 교인들만 가득 차 있었고요. 네. 추모객들 실제로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도 그냥. 네. 걸어서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대통령에게 항의했다가 연행됐다는 시민 아마 네. 외부에서 온 추모객이겠죠? 그 상황을 네, 그 상황을 네, 뭐, 직접 눈앞에서 보셨습니까? 예, 이제 그럼 그 상황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이제 그 병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저 팽목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도중에 이제 뭐 세월을 인양해라 뭐 특별법 뭐 시행령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니까 네. 그냥 사복 경찰들이 두 명이 양쪽에서 이제 포박해가지고 예. 그냥 고박해서 그냥 데리고 가서 그 뒤로는 그 상황 끝이에요. 네. 네.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있었던 일이고요. 연행입니까? 격리입니까? 현장 격리? 현장에서는 없어졌으니까 제가 어디로 간지를 뭐 격리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현장 상황으로 네. 보건데 우리 명 선생님이 일반 시민이 네.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없죠. 제가 기자한테 묻는 식으로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격렬하게 들어가지 않고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아예 접근이거나 네. 그 근처로 다가갈 수조차 없었겠죠. 그냥 사복경찰 한 두세 겹 이렇게 따가지고 네. 그냥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다 같이 다 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그 뭐 예. 대통령은 그냥 이리저리 뭐 갈 곳을 잘 몰라 하다가 언론사들 카메라 앞에서 선체 인양 얘기만 하고 곧바로 예. 떠난 예. 거군요. 예. 그 위치가 이제 저희 국민TV 차량
얘는 바로 입구 쪽이었는데. 네네. 그 앞에 쪽에서 그냥 잠시 그냥 뭐 읽고 그냥 가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러면 팽목항은 약간 뭐 파장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바람이. 아, 기상이 뭐 거의 나쁘구나. 뭐 폭풍 수준으로 지금 불기 시작하고 비가 막 떨어져가지고요. 네. 그 이제 뭐 기독교 쪽에서 행사하던 것도 지금 다 끝나고. 그랬군요. 아마 불교단체에서 오후에 저녁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네, 거기 네. 행사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네. 그쪽과는 대비되게 아주 비 오던 비가 그치고 화창하고 햇빛이 나면서 날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네. 진도는 전혀 상황이 다르군요. 네. 오늘 아무튼 광주에서 추모의 네. 마음으로 멀리까지 가셨고 또 이렇게 네. 전화 연결해서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 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경관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장 상황 잠시 들어봤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회동,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군요. 당 내외 여러 의견에 대해서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아니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긴급히 급거 청와대 독대 예정이 없이 그랬단 말입니까? 김무성 대표 말은 또 이건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검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뭐 이 정도고요. 중요한 현안들 자기 부재 중에 좀 잘 부탁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귀국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게 아마 지금 오늘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회동의 핵심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너무나 알맹이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조금 더 발표문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5시 9분 들어갔네요. 오늘 제가 고른 텍스트는 뭐 대부분 알고는 계십니다만 너무나 한심해서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썼던데 대단한 특종이라기보다는 잘 좀 착안을 잘해서 이렇게 정보를 모아놨더라고요. 대통령에 이어서 장관들 한 명도 세월호 추모식에 안 간다라는 제목의 오늘자 오늘 아침자 기사 일부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낭독에는 김효진 PD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일주기인 오늘 남미 순방을 떠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도 해외 출장이나 국회 일정 등으로 대부분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세월호 일주기 추모는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넓게 번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각 부처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제통화기금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 교육복지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에 참석, 이날 하루 종일 국회에 있을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별도의 추모 행사 참여 없이 박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 동행한다. 세월호 참사의 소관부처라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는 오늘 추모 행사가 아닌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일종의 홍보 행사를 열기로 해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조차 이 행사를 거론하며 일주기 행사와 관련해 걱정이 많다면서 세월호 참사 일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관해 개최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을 정도였다. 네. 유승민 대표가 몇몇 사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긴 하지만 들으신 대로 여당의 원내대표조차도 정부의 그 뭐 국민안전다짐대회인가? 이런 형식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든 유가족과 한 모습이 돼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만 전혀 뭐 먹히지 않았죠. 들으신 대로입니다. 뭐 귀찮겠지만 또 약간 짜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각 장관들의 오늘 일정이나 동선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IMF 총회 참석차 어제 미국으로 출국.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자, 국회 참석자들만 따로 불러드릴게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 참석입니다. 가서 뭐 무슨 신통한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 남미 순방에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박인용 국민안전처장,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벌써 언급된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안전다짐대회에 참석해서 안전을 다짐만 했답니다. 직접적인 주무장관 중에 하나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하게 추모제 비슷한 거에 갔습니다. 진도군청 주최로 열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국민 안전의 날이라면서요, 오늘이. 그리고 국가 애도의 날이고 추도의 날이라면 아주 화급한 것 말고는 일정을 중단하고 오로지 거기에 단 몇 시간이라도 집중하는 것. 그래야 그 의지가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대정부질문 오전에 조금 쉬면 어떻습니까? 또는 오후 3시간쯤 국회 휴회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본회의는 보통 통상 2시에 열리는데 오늘은 이러저러한 관계로 안산에 있는 정부 합동분향소에 가서 다 함께 유가족들과 추모하겠다. 대통령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죠. 또는 국회의장이라도 일정 취소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안산 정부 분향소로 집합하시오. 의장이면 그 정도 권고성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추도하고 그리고 뭐 오후 5시부터 개회해서 저녁밥 먹고 밤 늦게까지 하면 되는 거지. 뭐 해외 출장? IMF 총회 참석? 그거 가면 뭐 대단한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별로 발언권도 없어요. 10년 전인가 우리 IMF에서 돈 얻어 써가지고 겨우 파산 면한 나라인데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손 누르고 뭐 하고 그럽니다. 그런 출장은 봐서 차관을 보내거나 최경환 부총리도 말이에요. 꼭 가야 되는 거면 차관이나 누구 뭐 기획실장이나 누구 보내고 그쪽에다가는 양해를 구하고 본인은 여기서 추모를 하거나 뭐 그래야 한단 말이지. 일본을 한번 볼까요? 2004년이었으니까 2011년이었던가요?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후쿠시마 원전 그 난리나게 했던 도호쿠 지역, 일본 동북 지역을 강타했던 그 대지진이 난 그 다음에 일주기 추모 때는 몸이 아파서 요양 중이던 그래서 누워있던 일본 왕, 일왕도 벌떡 일어나서 아픈 몸 내색 않고 와서 참석했습니다. 총리 이하 전 내각 강료들이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요. 도쿄에서 일본 도호쿠 지방 후쿠시마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물론 거기 신칸센이 놓여 있기는 한데 거리 멀고 뭐 가까움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대지진으로 입은 그때 뭐 수만 명, 2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랬죠. 아직도 지금 복구 중이건데 그런 것들이야말로 재난의 아픔, 참사의 아픔을 함께 임한다. 그게 공복된 자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IMF 총회 그 저 경제부총리가 안 가면은 그쪽에서 안 받아주고 뭐라고 한답니까? 정부는 말이에요. 작년 얘기입니다. 4월 16일 밤. 작년 4월 16일 참사 당일 밤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이른바 우리 범대본이라고 계속 줄여서 말했었죠. 그것을 꾸려서 작년 11월까지 딱 6개월간 가동했습니다. 6개월. 사실 이건 형식적으로라도 지금도 저는 유지 가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수부 산하건 국민안전처 산하건 어디에선가는 세월호에 관한 일정과 통계, 주요한 뭐 사건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 나아가고 민심의 동향, 유가족들의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해야죠. 그것을 뭐 관련 공무원 누군가가 하고는 있을 거라고 희망적인 짐작은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범대본 뭐 이제
선체 수색을 종료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작업은 포기했으니까 그냥 지금 세월호 현장에 가면 아시다시피 부표 하나만 띄워놨거든요. 세월이라고 쓰인 부표. 그 밑에 44m 밑에 지금 배가 있다. 그 표시 하나입니다. 그곳에 가서 지금 어제 유가족들이 오늘 아침 이렇게 꽃을 뿌리고 어제 막 그렇게 했죠. 규모를 줄여서라도 전담팀을 하나 유지하는 게 유가족들이나 희생자분들에게는 아 정부가 이거에 대한 의지를 놓고 있지 않구나. 우리를 잊고 있지 않구나. 그런 증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작년 11월에 그냥 범대본 해체해버렸어요. 이러니 무슨 뭐 장관들은 대통령도 안 가는데 안산에 장관들이 뭐 가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난 돌팔매를 맞더라도 항의를 받더라도 2시에 안산에 가겠다. 가서 정중히 조문하고 유가족들과 시행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들어주고 싶은데 정부 체면도 있고 이 점 이 점은 이런 점이 있으니 어떻게 협상점을 좀 찾아보십시다. 뭐 이런 대화의 자세라도 제스처로라도 제안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장관들이 우르르 안 따라가겠습니까? 대통령이 가는데 안 가고 어디 뭐 국회 가서 앉아있다느니 외국 출장 가고 그러면 그 눈도장 대통령이 안 가니까 밑에 장관들도 죄송합니다. 좀 저속한 말로 슬슬 눈치 보면서 그냥 개기는 겁니다. 개긴다는 말은 안 좋은 말이죠? 김 PD? 아무튼 최고 행정수반 책임자가 이렇게 심드렁하게 유족들을 마치 피해 다니는 동선으로 아까 저 우리 명경관 조합원 진도의 현장 소식 들었듯이 가서 경호원들만 만난 거예요. 그러는데 무슨 장관이 가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아픈 몸 이끌고 도쿄에서 몇 시간 걸리는 일본의 동북지방 도호쿠라고 하죠. 거기까지 간 일왕 그 흉내는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책본부 같은 것은 유지를 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두세 시간 동안 아주 필요한 비상연락 그것만 남겨두고는 전국민 추도 추모의 면 이런 걸 해서 뭐 사이렌도 울리고 묵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1주기 때도 이러는데 2주기, 5주기, 10주기, 20주기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304명을 수장시키고 4.16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나라에 겨우 참사 1년 후 모습이란 말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 머릿속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걸린 자기 수족들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안 다치게 구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공감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접어야겠습니다. 저는 공감 능력 그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은 본능입니다. 본능. 능력이란 말은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학원을 다니거나 열심히 연습을 해서 능력을 키워야 공감 능력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은 사람이라면, 같은 생명체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그건 능력 이전에 본능이다 이거죠. 박 대통령도 저와 같은 사람인데 DNA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같은 한민족인데 왜 이렇게 본능에선 차이가 나는지. 근데 뭐 언론들은 다들 공감 능력에 뭐 문제가 있다. 소통 능력에 문제. 소통은 능력이지만 공감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공감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날에 이강윤의 뉴스 행간 여기까지입니다. 네, 2학년 3반 김도원 엄마입니다. 우리도 오늘은요, 4월 23일 날 제품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쁜 몸이 망가질까봐 차 만지지를 못했어요. 만지지를 못했고요. 우리 애기 찾은 이후로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전국에 서명 다니고 국회 가서 노숙하고 진도로 강화문으로 청운동으로 예,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안산 분향소에서 진도 팽목관까지 도보 행진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20일 동안 도보를 못했죠. 대신 저희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멋진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도원이는요, 성격이 참 좋았어요. 활발하고요, 쾌활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마인드고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도원이는 친구들 상담사였다고 항상 고민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또 도원이가 그에 대해서 해결도 해주고 대신 그 비밀은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이제 어리없는 아이였어요. 활발하고 친근한 선생님들이 꿈이고 그리고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꼭 성공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침마다 제가 도원이를 학교 등교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도원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서 학교 등교하면 기분이 좋고 발걸음이 가볍다. 근데 4월 16일 이후로는 해주지를 못하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4월 15일날 밤에 저랑 통한 게 마지막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통화를 하거나 말을 헤어질 때는 항상 차에서 내리고 날 때 항상 사랑의 얘기를 해요. 그날도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내가 도원아 사랑해 그랬더니 도원이가 엄마 나도 엄마 무지무지 사랑해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엄마 사랑해. 그 말 하나로 사실 지금 이제 돌아서면 1년이잖아요. 1년을 버텨온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내 아이가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들 심리치료는 진상규명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전에는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다. 진상규명이 되어지만 우리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들은 힘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았던 부모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이 없다 그러면 진실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월호 우리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아이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큰 목소리를 외쳐주셔야 돼요.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해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진실을 밝혀달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큰 목소리 좀 외쳐주세요. 네, 5시 24분 됐습니다. 요즘 뉴스는 크게 두 가지죠.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들의 거취 및 처리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 시행령 안 폐기와 뭐 수정 등을 둘러싼 지금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미온적 대응입니다. 어쨌거나 특위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차 말씀드렸듯이 오늘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그 4.16 정확히 1년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특위 상임위원이신 박종훈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일주기인데 특위 상임위원으로서 소회가 물론 남다르실 겁니다. 우선 간단히 한 말씀 소회랄까 또는 유가족 또는 국민들께 인사를 드리셔도 좋겠고요. 네, 제가 12월 24일 날 특별조사위원회 이제 출범을 위한 준비 모임에 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1월 중순쯤에는 임명장을 받고 1월 말경에는 출범을 하는 거로 알고 왔습니다. 그랬죠. 네, 지금 벌써 일주기가 됐네요. 일단은 우리 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했을 거다 기대하실 텐데, 네. 지금 뭐 인적인 물적인 뭐 예산, 뭐 시행령, 뭐 댕겨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이게 지금 특위가 1년 6개월 최장 1년 6개월 활동하게 돼 있죠, 특별법에. 네네. 지금 네네, 조사 기간은 1년 플러스 6개월이고요. 네. 종합 보고서를 위한 기간이 3개월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1월쯤에는 뭐 현판식도 하고 바로 뭐 될 줄 알았는데 시행령 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넉 달이 거의 허송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이 활동 기간에 산입이 됩니까? 빠집니까? 통상적으로는 그 위원회 구성을 네. 17인의 위원회는 이제 3월 5일 날 임명장을 받고 3월 예. 9일 날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로부터 네. 특위가 활동이 시작된 걸로 네. 기산합니까? 이게 17인의 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요. 문제는 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행령이 이미 공표가 되고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고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 이제 추구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위원들 17명은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네. 지금 인적물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예컨대 시행령이 돼야 예산도 받고 파견 공문도 받고 또 민간인 채용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시행령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 위원회 구성을 마친 거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그 17인 위원회 구성 일과 실제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최소한 시행령이 통과돼야 되고 공무원 파견 정도는 받아서 네네. 활동할 수 있는 직접적인 준비 단계가 좀 종료될 때 그때가 돼야 음흠. 기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활동 기간이 최장 1년 6개월 그다음에 백서까지 해서 1년 8, 9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 만약에 총무처가 이제 안행부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을 포함해서 위원들에게 지금 급여 이런 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여는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아직은 예, 지급 안 되나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상임위원들 급여. 알겠습니다. 저는 급여 네, 수령 여부가 아니고 네네. 임명과 만약에 급여가 지급된다면 공무원들은 그것은 활동 개시로 잡을 확률이 크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구별을 하셔야 될 게요. 예. 유원 개개인의 임기는 1월 1일 날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 예, 예. 예, 그러나 이제 유원회의 구성은 최소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체계를 갖추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활동을 개시했다고 할 정도가 되려면, 시행령이 통과돼가지고 예산이 나오고, 파견 공무원 정도는 받아야. 네. 예,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1년 6개월밖에는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 넉 달이 허송된 것도 그리 산입이 된다면 밝혀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예. 예. 아마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오전에 안산 분향소에 물론 다녀오셨죠. 거기 분위기, 네네. 유족들 표정 그리고 시민 반응 이런 것 좀 잠깐. 그리고 네네.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가 왔다가. 뭐 좀 불상사도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까지 함께 묶어서 좀 간단히 전해 주실까요? 네네. 원래 오늘 2시에 유가족을 포함해서 안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합동으로 네. 안산 합동 분향소 앞에서 추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 2시에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요. 예, 예. 유가족분들이 이제 연락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시기를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인양에 대해서 인양 결정을 하고 예. 그리고 시행령 철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서 추모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추모식을 하겠다. 예. 만약에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유가족분들은 연기한다 추모식을. 그렇게 됐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통령께서 팽무강에 가셨고요. 인양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뭐, 인양 결정 선언, 뭐, 이런 것 같은 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시행령에 대해서도,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네. 가족분들은 일단은 추모식을 취소를 했고요. 예. 제가 현장에 이제 오후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나머지 또 단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마 추모식을 하고 자리를 정리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가족분들은 많이 힘드시죠. 이제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 아이를 낳은 엄마도 1년 후에 생일이 되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1년 전이 다시금 살아 올라오는 가장 이제 슬픔과 울분 분노가 쌓일 그런 시기인데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뭔가 좀 제대로 인양의 문제라거나 생명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참여서 가려고 분향소 왔지만, 사실, 뭐, 그분 개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여당 쪽에서,
아직 유가족들이 원하는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분양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되셨고요. 항의를 대표로 받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승민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표로 그렇게 됐고요. 또 이완구 총리께서도 왔었던 모양인데 아마 그렇게 해서 그냥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네. 진상규명 그렇게 대통령께서도 작년 5월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지금 시행령안 지금 입법 예고된 거를 보면 진상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냐.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 정도 가족분들이나 또 특조위가 싸웠으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정부 여당 쪽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좀 그렇게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석태 위원장이 한 열흘 전쯤 저희 이강윤의 오늘과의 와이드 인터뷰에서도 그런 의지를 밝히시긴 했는데 네네. 얼마 전에 이 위원장이 선언한 이른바 활동 중단 상태 아직도 계속 그 상태인 거죠? 활동 중단 상태의 활동을 뭘로 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다른데요. 최소한의 네. 업무는 유지하되 네. 네. 일상 업무는 계속되고 있고요. 소위원회도 준비는 지금 하고 시작됐습니다. 예. 소위원회 준비라는 게 별다른 건 아니고요. 소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할 중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표현이 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시행령 싸움을 하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그 시행령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가 원하는 특조위안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당연하고요.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건가 등 고민을 통해서 싸우면서 일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예.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이 가장 좋아할 게 뭘까? 그거는 네.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진상조사 활동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걸 가장 원할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뭐 상임위원 5명하고 파견 나온 공무원이나 지원단 합쳐봤자 17명인데 일상 업무하기도 지금 벅찹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어찌됐든 간에 시행령 싸움은 계속 강하게 싸워갈 거고요. 남아있는 인원만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어느 시기에 본격적으로 최대한 단시일 내에 조사활동이 시작될 수 있을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활동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국무총리가 요즘 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긴 합니다만 네네. 총리도 그랬고 대통령도 시행령 안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의사를 좀 유연하게 대응하자 이런 말들은 그냥 선언적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것들을 완전히 빼고 유가족들의 네네. 의사를 대폭 수용한 그런 시행령으로 만들 실질적 의사가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좀 엿보입니까? 느껴지십니까? 글쎄 이제 최근에 그 전혀 시행령에 관한 언급이 없으셨던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셨고요. 네. 그리고 총리께서도 한 말씀 하셔서 일단 뭐 혹시 하고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네. 이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보면요. 결국은 이 시각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예. 몇 가지 잡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냐면 저희의 시행령 안에 의하면 특별법 5조의 전원위원회가 법이 정한 업무, 그게 이제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인데요. 이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고, 이 위원회라는 거는 17분 가운데 5분만 상임이잖아요. 네. 12분은 이제 비상임이십니다. 그러니까 3개의 소위원회 업무를 분장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3개의 소위원회에서 업무를 분장하게 되면 주로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해당 국, 저희 아는 국이니까요. 국이나 또 과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조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업무에 관해서는 그 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만 행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에 관해서는 사무처에서 행정 지원하는 것은 맞다. 음흠. 이게 이제 업무와 사무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와 이제, 사무의 구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 예고안을 보면 사무처에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정부가 파견한 핵심 파견 공무원들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 사람들이 위원회의 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하게끔. 예를 들면 뭐 조사 일과장 뭐 이런 자리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진상규명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일과장, 물론 국장도 중요합니다만 일과장인데요. 그렇죠. 일과장이 여러 가지 기획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이 와서 하겠다. 그리고 뭐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 담당관이 와서 가장급이거든요. 가장급이
세 가지 위원회에 계획 조정 다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네. 그것이 이게 어떻게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된 활동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업무와 사무를 구분해서 특별법이 정하는 업무는 위원회 중심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예. 공무원들이 나설 일은 아니다. 특히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고급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지휘감독을 하거나 기획조정을 하겠다고 덤비면 저희하고는 맨날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당시에는 뭐 피의자 신분이나 피고인 신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기네 그 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조사 대상인데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뭐 법이 정한 범위보다 업무 범위를 줄여놨다거나 인원을 대폭 축소해놨다거나 조직 시스템 자체를 뭐 축소시켜놨다거나 뭐 그런 거는 부차적으로 다 이제 논의가 많이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입법 예고안 가지고는 뭐 일을 할 수 없다 예. 판단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 지난 2월 7일날 특위에서 냈던 시행령안 그대로 가야 한다라는 게 현재 특위의 공식 입장인 거죠? 저희는 2월 17일날 정부에 보냈던 저희 네. 특조위안 그러니까 현재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고 저희 특조위안으로 그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달라 이게 네.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그리고 현재의 네네. 예고된 입법 예고된 해수부 시행령안을 조금 네네. 바꿔서 국무회의에 넘겨서 차관회의 통해서 국무회의 넘겨서 통과시켜 버리면 이석태 네네.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 말씀하셨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한편으로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어쨌든간에 효력을 발생하니까. 그렇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파견 공무원도 일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민간인 채용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그 입법 예고안이 원하는 대로 공무원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파견 요청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민간인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사활동을 한다. 조사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금 많이 그렇죠.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른 반면에 그 시행령안은 분명히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직접 낸다. 이 두 네. 가지 방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정안 역시 국회를 거쳐야 합니까? 아니면 정부 내에서? 그 개정안 아닙니다. 그 이게 대통령령이라고 시행령은, 예,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대통령께 아쉬운 거는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최종 결재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잘 해봐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 예. 내가 들어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내가 대통령 만드는 대통령령이니까 이거 고쳐라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죠. 자꾸 그냥 원만하게 신경 써서 하라 정도로 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네, 책임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게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네네. 우리 박상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시행령 안 문제 외에 특위를 네네. 꾸려가는데 혹시 또 힘이 드는 장애가 되는 또 다른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있습니까? 네네. 시행령 안이 어느 정도 된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예산안을 탄하는 거고요. 예산안 예. 중 핵심은 이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활동하려면 뭐 인건비나 건물 임대차 비용도 필요하지만 사업비가 없으면 제대로 활동을 하기 어렵죠. 그거가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활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상대하는 조사 대상자가 주로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협력을 할 것인가? 네. 다들 아시지만 저희가 강제적인 어떤 수사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조사 권한이 있고 조사 권한은 찾아가가지고 협력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정부기관이 열심히 협조를 해준다면 이게 속도가 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가지 각종 방법을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예상돼 있는 거죠. 저 박 변호사님, 박상임 위원님, 네네. 국민들이 이 특위에 거는 기대는 네네.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나 청문회에서 뭐 출석 요구서 보내고 안 오면은 뭐 별거 손방망이고 안 와도 되고 과태료 몇 백만 원이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네네. 환문 조사권, 즉 강제적으로 불러다가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진상 규명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수사권을 예, 얻고 그래서 대신 특검 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원래 저희는 특조위 내에 특검이 존재하기를 원했지만 네. 지금 이제 방법이 하나는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출석해가지고 진술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거를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허위 증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특검 요청을 두 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른바 제도 특검, 상설 특검법에 의한 예. 것이죠. 그거는 이제 결국 그것도 대통령께서 결정을 특검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소 고발의 방법이라거나 또 수사 요청권이라거나 여러 가지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뭐 장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만은 네. 여전히 수사권 기소권이 없다는 거가 뭐 한계 상황에 부딪히겠을 겁니다. 그러나 네. 하여튼 뭐 법이 정해진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 속속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수사가 그리고 사실 또 이게 시간과의 싸움인 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뭐 보내고 저쪽 또 일주일 전 송달 뭐 이런 절차 거치다 보면 1년 6개월이 휙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또 나중에 가서 국회 의석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특위 네네. 활동이 이제 미진한데 좀 늘려야겠다. 그러니까 특별법의 활동 기간을 또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효율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활동 기간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계속 시행령이나 이런 게 늦어지면서 활동 개시 그 시점에 대한 논쟁이 붙게 되고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해도 네.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겠나 하는 가지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인데요. 네네. 네. 예컨대 이제 그 특조위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보고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 부딪힐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체 인양에 대해서도 이미 기술적 검토는 작년부터 다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예, 예. 그리고 국민 여론은 다 지금 60 내지 수십 프로 이상이 다 인양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들조차도 여당 의원들조차도 찬성해가지고 선체 인양을 지금 결의했고요. 촉구 결의안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사건 현장도 검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지금 뭐 9월 10월 늦출 게 아니고 네. 최대한 빨리 업체 선정해서 인양에 들어가야 된다. 아, 그래야 저희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를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로서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되는 즉시 국회 쪽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 네.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진도까지 가서 뭐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인양, 뭐 다음 인양 주부터 인양 작업에 돌입합니다라거나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선언이 필요했던 거군요. 다시 맞습니다. 한번. 가족들이 원했던 거는 인양 결정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아 이제 인양하기로 대통령으로서 결단합니다. 예. 자 내일부터 이제 인양 준비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네. 또 이제 약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나니까 네, 그렇게 하시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박상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거는 국민의 기대, 유가족분들은 물론이고요. 대단히 큽니다. 막중한 소임의식 물론 느끼고 계시겠지만 심신이 좀 괴롭고 힘드시더라도 국민들의 기대를 생각해서 맡은 바 직무의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 세월호 네, 일주기 관련해서 맺은 특별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당부하고 싶은 네네네.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시죠. 여러분께서는 이제 특조위의 상황들을 이제 조금 아시게 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특조위는 저희들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시고 여러 가지 제보할 거라거나 자료를 갖고 계신다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네. 함께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과 제보가 없으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특조위가 지금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청취자들께서도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꼭 당부하셔야 할 말씀이었군요. 듣고 보니까. 네네네. 네, 저희 청취자분들 많이 새겨 들으셨을 걸로 기대합니다. 자, 새로 시작한 그 많은 기대와 수고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특위의 박종훈 상임위원 변호사이기도 하시죠. 인터뷰였습니다.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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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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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무상 절차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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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잊지 않을게 끝까지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아직 미완의 상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세월호 선체 인양을 온 국민과 함께 요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왜 만났답니까? 사실 지금 오늘 뭐 야당에서 이 공식적인 논평 제목은 아니었는데, 예. 이 야당 쪽에 뭐 평가는 이 황당회동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예.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올까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예. 이 김무성 대표의 브리핑 내용이 너무나 단단명료해서 사실 뭐 더 물어보기도 참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기자들도 굉장히 황당해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출국 일정을 오전에 좀 늦췄잖아요. 예, 예. 원래 1시 반 출국 예정이었다가 이제 4시간 정도 늦춰서 이제 5시 반에 출국한다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출국 시간을 4시 40분 정도로 다시 이제 1시간을 앞당겼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회동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사실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최근의 전국 상황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사실 열흘간 지금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공백, 이 국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좀 이 조치와 결단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요. 예. 그 기대감 역시나 뭐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달라진 게 없구나 하는 거를 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결국 최종적으로, 예. 김무성 대표가 뭐 당에 당 안팎에 이런저런 상황들 돌아가는 얘기들을 다 전달했다 그랬는데 돌아온 대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순방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특검 부분도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아, 그 두 가지는 다 지금 하나만한 소리 아닙니까? 다 나왔던 얘기고. 사실 그렇죠. 오늘 그 팽목항 가서도 이제 진도항이죠. 명칭이 바뀌었죠. 예, 예. 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고 했을 때 이 그 거기를 다 철수하고 떠났다는 거는 보이콧죠, 말하자면 지금의 민심,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이콧 해버린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안산에서도 사실 이 추모식을 취소를 해버렸고, 이런 저간의 사정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주변 참모들한테는 정말 좀 잘 안 보이는 건지 잘 안 읽히는 건지 좀 답답한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오늘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한 내용을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 당 내에서 특히 당 지도부의 이제 사전에 갔다 와서 먼저 상의를 좀 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서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 김무성 대표,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가 이제 함께 자리를 했었는데. 예. 두 사람의 표정 자체가 굉장히 굳어 있었고, 그런 걸 보면 이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회동 시간 동안 뭐 두 사람이 서로 나눈 대화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새누리당이 여당이 지금 청와대 이런 어느 국민이 봐도, 국민 누가 봐도 사실 어처구니없는 이런 회동 결과를 사실 총대를 매준 형국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예.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지,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외유를 나가 있는 열흘간 아마 정부 혼란이 네. 그게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고 당연하죠. 특히나 여당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양 기자. 네네. 오랫동안 새누리당 여당 쪽 마크맨이셨죠? 오랫동안은 아니고요. 저는 네. 야당을 훨씬 오래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 대통령 되기 이전에 박근혜 의원이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취재한 적 있습니까? 직접? 네네. 보시기에 정치인 박근혜의 정무 감각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100점 만점에? 글쎄요. 지금 사실 아니, 지금 대통령으로서 말고 대통령이 네. 되기 이전에 아니 이렇게 정무 감각이 떨어지나 싶어서 예전에 의원 때도 그랬나 싶어서요. 전에는 뭐 평의원 때나 당 대표 할 때 정무 감각은 사실 좀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측면이 있었죠.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온갖 선거를 선거의 뭐 여왕도 되고 다 이겼고 이명박 대통령과 또, 세종시 놓고도 끝까지 싸워서 결국은 이겨낸 그렇죠. 그 대통령을 굴복시킨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완구 총리를 쉽게 사실 낙마를 시키기 좀 어려운 상황과 조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더라도 이거 내가 갔다 와서 정리할 테니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수준 정도로 네.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건 좀 다분히 네. 이 정부 감각의 부재 네. 아니면 뭐 내가 상황 인식 능력이거나 뭐 이런 그렇죠 상황 인식이 완전히 좀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열흘간 비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뭐 평범했던 평상시 좀 평온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특히 네네. 지금 국면의 열흘은 어느 때보다도 길고 중요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성완종 리스트다 뭐다 해서 네. 그 지금 친박 자신의 지지 기반의 핵심들이 다 연루돼 있는 거고 국무총리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식물 상태에 사실상 빠져 있는 상태고 네네. 그 와중에서 열흘을 비운다 그러면 더군다나 진도에 급히 갔다가 급히 올라와 가지고 배석자도 없이 여당 대표만 와서 따로 청와대에서 보자고 하면 당연히 뭔가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런 게 실망이면은. 훨씬 더 실망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점은 조금 감안을 해서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네. 어쨌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전달한 표정 결과 두 사람의 회동 결과는 당연히 이제 그 정도 수준이어서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내놓긴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배석자 없이 한 40여 분간 지금 회동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 배석자가 없이 회동을 해서 그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건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믿기지 않는 거고 예. 그렇다면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는 정말 이건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예. 그 과정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사이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정도의 회동 결과를 내놓은 그 과정의 40분이라면 굉장히 좀 의견 충돌이 많았을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의견 충돌이 어느 수준에 어떤 대화였는지는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뭐 두 사람만 아는 거기 때문에 뭐 취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아주 그 뭐랄까 이렇게 의기투합한 그런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뭐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오늘 회동 결과가 이렇게 맥없는 회동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당에서 총대를 매는 형국이 돼버렸다는 점에서 예.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이완구 총리가 정부로 들어가고. 또 황우여 부총리를 포함해서 당의 사람들이 이제 내각에 들어가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도 교체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당정청 관계가
당이 좀 주도하는 듯한,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이후, 그리고 유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 새누리당의 신보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예,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좀 당이 주도권을 잡고 뭔가 이렇게 전국을 주도해가는 그런 상황이 다시 도라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듯이 여당 내에서 이번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회동 결과를 이렇게 전달한 그 과정과 또 전달 내용에 대해서 네, 당내 반발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당이 없겠네요. 이 친박계를 겨냥한, 그러니까 친박계가 지금 검은돈 의혹에 휩싸인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주류 쪽에서 공세를 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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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도가 좀 많이 흐트러지면서 이 소장파들 중심으로 해서 네, 김무성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양 기자, 발언 되면, 조금 이제 정리 시작하셔야겠습니다. 20초 네네네. 정도. 네. 오히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역할, 아, 또 목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그렇군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당 회동, 허탈하게 끝난 황당 회동에 대해서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월호 1주기 방송 여기서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